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MP52 플러스 썬더크래커 버전 2.0 KO 제품의 영상 리뷰입니다. 마스터피스 MP52 스타스크림과 이제 동일한 조형이고요. 예정된 생놀이, 그런데 또 이거를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든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품을 먼저 구해보지 않았고요, 바로 KO로 주문을 했어요. 왜냐면은 동일한 조형인데 뭔가 생놀이를 산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렇게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그래도 확실히 이전에 나왔던 스타스크림 KO처럼 관절 강도도 너무 많이 좋아지고, 이전에 있었던 발목 토르 이슈, 백화 이슈 같은 것도 이제 원통 관절이 굉장히 두꺼워졌기 때문에 많이 튼튼해진 그런 기분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MP52 플러스 썬더크래커 2.0 KO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탠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스탠드를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개봉을 안 했고, 이렇게 설명서도 들어가 있고 캐릭터 카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변신 조형 같은 거는 워낙에 똑같기 때문에 설명서도 딱히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펙트 파츠들, 뭐 무기, 이제 널빔 같은 거에 끼워줄 수 있는 이런 이펙트 파츠들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베이스에 끼워줄 수 있는 이런 파츠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이펙트 파츠 들어가 있는데 살짝 조금 지저분하네요. 그래도 어차피 가격이 싼 그런 KO 제품이기 때문에 뭐 저 정도 더러운 것쯤이야 감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펙트 파츠는 이렇게 뒤에 부스터에다가 껴줄 수도 있는데, 제가 정품도 있고 KO도 사고 이번에 썬더크래커까지 사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뒤에 부스터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하네요? 이제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던 걸 살짝 빼준 상태로 이펙트 파츠를 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펙트 파츠를 껴줄 수 있습니다. 야, 이걸 몰랐네. 그래놓고 저번 KO 안 들어간다고, 아우.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안 들어가죠. 아쉽네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살짝 웃고 있는 듯한 썬더크래커의 얼굴 파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씩 웃고 있는 듯한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얼굴 파츠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KO 버전을 구매한 사람들의 특정 개념 같은 건데, 이렇게 발광이 되는 얼굴 파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전에 스타스크림에 들어가 있던 이 발광 파츠는 생각보다 많이 퀄리티가 좋지 않았어서 이거는 따로 개봉은 안 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이렇게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번 거보단 나아졌겠죠. 그리고 일단 좋은 게 얼굴 파츠가 기본 얼굴 파츠 말고도 이런 식으로 입 벌리고 있고 막 웃고 있고 뭐 이런 무표정의 얼굴 파츠들이 다 더 추가가 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 입꼬리만 씩 웃고 있는 것까지 스타스크림의 얼굴 파츠까지 썬더크래커의 얼굴 색으로 변경돼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제가 이 제품 받기 전에 어떤 분이 카페에 올려주셨는데, 아니 뭐야, 카메라가 왜 이렇게 노랗지? 지금 카메라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카페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황병원 비슷하게 파츠들이 변색돼서 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KO니까 제품마다 개체 차이가 있겠지 하고 제 거를 딱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도 이렇게 황병원 파츠 비슷하게끔 부품들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로봇 모드 때는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라 KO를 감안하고 되게 막 실망스러운 부분까지는 아닌데, 제가 이거를 구매할 때까지만 해도 설마 모든 제품이 다 이럴까 하고 이제 구매한 타오바오 사이트를 들어가서 사진을 다시 보니까 그 샘플 사진에도 이렇게 황변들이 와 있더라고요. 황변이 왔다기보단 아예 파츠 색깔이 원래 조금 이렇게 좀 녹색빛을 띠는 건가 싶기도 한데, 전혀 몰랐죠. 그 샘플 사진만 제대로 봤어도 저는 이럴 거라고 상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 거는 여기만 조금 부품이 허옇게 떴습니다. 물론 KO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 감안하고 사는 거죠. 거의 반값보다도 아래인데. 그리고 도색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회색 부품들, 이런 쪽 끝에 부분이 마감이 안 좋은 사진들이 막 올라왔었는데, 이 정도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뭐 이럴 수 있지 정도. 이게 왜냐면 본가 제품, 정품 제품도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KO나 정품이나 뭐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깨 파츠 뒤에 있는 곳에도 이런데 기스 살짝 나 있고 이런데도 군데군데 조금씩 뭐가 묻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 허옇고 뭐 황변 파츠들 조금 왔어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캐노피도 열리는 구조 잘 들어가 있고 여기 끝에는 뭐 게이트 자국 조금 남아 있는 거 아무래도 정품보다도 더 떨어지는 퀄리티이긴 한데 거의 공장제 느낌으로 제품은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단순 KO가 진짜 저번에 스타스크림 때도 느꼈지만 굉장히 신경을 조금 써주지 않나 그리고 본가에서 못해준 거를 좀 많이 처리해주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썬더크래커 로봇으로 변신하는 영상입니다. 자세한 변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뜨는 카드 클릭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천천히 변신을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실 거고 이거는 워낙에 많이 해본 그런 거라 그냥 바로 변신을 한번 시켜 볼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MP52 플러스 썬더크래커 2.0 KO 제품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마스터피스 설계 자체가 굉장히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도 알차게 변신하는 그런 조형과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다른 건 욕해도 그래도 변신 설계만큼은 그래도 본가가 아직까지는 조금 낫지 않나 싶고요.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썬더크래커 얼굴 정말 잘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살짝 변색된 듯한 그런 조금 누리끼리한 파츠들이 보이긴 합니다. 다른 곳들이 워낙에 파랗고 쨍하기 때문에 조금 군데군데 변색 온 것 같은 그런 파츠들은 있어요. 정품이 없기 때문에 정품도 이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회색 부분은 워낙에 무광이고 아무래도 재질 자체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까지거나 뭐 도색 묻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거긴 한데 이런 파란색 부분들은 그래도 뭐 기스나 이런 거는 조금 덜 티나지 않나 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가동성, 이제 관절 강도 이렇게 앞쪽으로 빼낼 수 있는 강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깨 돌리는 것도 라쳇 관절 정품보다 훨씬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쪽에서 올리는 이 관절은 다른 곳에 비해서는 조금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툭툭 친다고 내려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여기 어깨 위에 있는 관절
이 라쳇 관절 정품에서도 안 들리는 이 라쳇 관절이 KO가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회전 관절도 뻑뻑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스타스크린 KO 때도 그렇지만 여기 팔꿈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타이트해요. 관절 강도가 어우 엄청 뻑뻑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고관절도 진짜 뻑뻑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뻑뻑하게 잘 들어가 있고 옆으로 벌리는 것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스타스크림 때 제일 칭찬을 많이 했던 거 여기 무릎 관절인데 야 얘는 저번 스타스크림보다 더 세진 것 같아요. 와 이 무릎 관절이 라쳇 관절은 이래야죠. 이래야 라쳇 관절 소리 듣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우리의 정품. 굉장히 부드럽고요. 라쳇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요. 그 다음에 뭐 고관절? 고관절은 뭐 봐줄만 해요. 무릎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싶어요. 저 지금 힘도 안 줬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서 뒤로 넘긴 것 뿐인데 이거 정품입니다. 이거 KO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KO가 이렇게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관절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은 진짜 굉장히 튼튼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뭐 넓임에다가 이펙트 파츠들을 껴줘서 뭐 다양한 연출을 해줄 수 있고 아무래도 스타스크림이랑 동일한 조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살스럽게 토실토실하게 잘 나왔어요. 같은 조형이니까. 근데 또 관절 강도는 더 좋기 때문에 플레이할 때도 스트레스가 더 없고요. 이 발목 안쪽에도 원통이 이제 두 개로 되어 있고 조금 더 두꺼워진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목 관절의 백화나 파손 이슈는 조금 걱정을 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앞뒤 가동은 사실 라쳇도 없고 그냥 원통 관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KO나 정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대신에 딱 이 자세를 취해주면 앞으로 더 넘어가지도 않고 뒤로도 그렇게 많이 넘어가지 엄마 뒤로도 뭐 많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싼 가격에 진짜 그냥 KO라고 아예 기대 자체를 그렇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관절 강도만 좋으면 되지. 그래서 변색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나오는 이글 EG01B번 썬더크래커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정품이 더 좋아 하시는 분들은 정품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썬더크래커 때 뭐 관절 같은 게 개선이 됐는지는 제가 정품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보조날개를 안쪽에 넣어줬네요. 뭐 아무렇게나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변신만 되면 되니까. 저는 어쨌든 싼 가격에 굉장히 망만질 수 있다는 그런 가성비 때문에 마음에 들었던 그런 친구고요. 어제도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MP52 플러스 썬더크래커 2.0 KO 버전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